자,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오늘 문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그리고 세월호법 시행령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조성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연금보험료를 2배 인상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 야당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야당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사과 내지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겁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 간 도적질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처음엔 학술용어라고 맞섰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우려를 표명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후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고 어감상에 이런 것들을 주의를 서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장관의 거취 문제는 문 장관이 추후에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절충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위배될 경우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열어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을 요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